어떻게 해법을 찾고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다음 주에는 또 휴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저희가 마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좀 하락이 멈추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마무리 준비해야 될까요? 네, 우선 그래도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하고 지금 원화 강세 전환됐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좋았던 흐름들인데 그러한 좀 대외적인 여건이 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의 외국인 수급들이 좀 유입되지 않으면서 시장은 결국에는 좀 다시 마이너스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수급들이 좀 뒷받침이 못 되다 보니까 좀 투자 심리 자체도 위축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이끌 만한 주요 섹터가 좀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타 아시아 증시보다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들이 더욱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입성을 하다 보니까 로봇 섹터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도 강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하락 개수 역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반등이 좀 제한된 모습들은 어저께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좀 둔화된 모습들을 보이면서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금요일에 발표했을 고용 보고서와 최근 발표된 민간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들이 한국 증시에 강하게 들어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2,400선과 코스닥 800선에 대한 지지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하락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PBR 0.89배까지 좀 떨어짐으로써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는 볼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아직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때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좀더 시장이 좀 되돌림이 나오는 것을 관망하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들을 대응해야 되는 시기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뭐 쉽지 않은데 말씀해주신 전략 저희가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